사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드린 얘기는 아니었던 거야. 사실 한두 달 전? 한두 달 전? 아니 뭐몇주 전? 매번 하는 얘기니까 사실은.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입시에 6월 딱 이제 눈앞에 있는 요 시기가 점점 이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수학도 웬만한 공식들이나 웬만한 것들은 다 되는데. 약간 이런 새끼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틀리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매해 똑같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거 가지고 고생을 했지만은 아, 이 얘기를 먼저 해보자. 봐봐. 제가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우리 때는 여러분들하고 좀 시스템이 다른 게 요즘에는 수시가 더 많지만은 근데 요즘 다시 반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때는 이게 극소였거든.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율로 따지면은 정시, 수시 이렇게 하면 여기 한 9대 1 정도? 비율상으로. 그러니 그냥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이 시대 때의 고등학교 생활은 추억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고1일 때 개처럼 놀다가 고3 때, 자, 시작하자! 해서 정신 차려도 원체의 문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뭐 행복하게 놀다가 공부해도 되는 시대였었어. 근데 저는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가지고. 왜냐면 내신은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본문 암기보다. 그래서 다행인 건 제가 내신의 전체 평량 평균이 그때 1.03이었나? 꽤잘 나왔었어요. 되게 놀라울 정도죠. 그러니까 거의 안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 고등학교가 좀 똥, 그래서 내신을 받기가 쉬웠던 학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때는 고3 때 몇몇 학교는 1학기 수시 제도가 좀 있었어, 대학교 때. 내가 운이 좋아서 내신이 좋으니까 수시를 썼잖아. 1학기 수시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네, Y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합격시켜주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내 기억나는 게 주변 친구들은 야, 이 새끼야 넌 대학 미리 붙어놓고 좋겠다 맨날 이렇게 놀림이라기보단 부러움을 당했었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그냥 집어넣어 주지 않죠. 얘네들 뭘 걸어? 너네 지금처럼 최저를 걸어. 근데 지금은 너네들이 최저가 합몇 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때는 그게 아니고 성적표 나왔을 때 100분위가 과목말로 뜨거든. 상위 7%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어. 전체 평균이. 근데 내가 어땠게? 저 내신은 개잘했거든? 모의고사? 진짜 개병신. 나 2학년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원점수는 400만 점. 너네들도 아마 한국사 빼면 400이 만점일 거야. 원점수로 따지면. 이때?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 때? 242였나? 그럼 과목별로 60점대. 등급? 한 4, 5등급. 그리고 3학년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죠? 그래도 공부를 한게 있으니까 메인이 그래도 확충이 되다 보니까 3학년 때 400 만점에 드디어 300을 내가 돌파를 했어. 301점. 내가 이게 기억나, 이거 기억나. 근데 이것도 어때, 얘들아? 4로 나누면 한 70, 한 2, 3점. 등급으로 따지면 맨날 4, 4, 4, 4. 그리고 다 상대평가니까. 점수 오르면 뭐하니? 이때 이게 떴다니까, 나한테. 나한테 인생에는 다시도 올지도 모를 만한 합격을 해버리고 났는데 나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공부했거든. 어떻게 놓쳐 이거를. 이거 놓치면 진짜 난리 나지 나는. 그래서 존나 열심히 했겠죠. 이미 차라리 안 붙어놓으면 이렇게 생각도 안 했겠지. 근데 해놓으니 얼마나 빡셌겠어.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때 졸업앨범 이때 당시 때 졸업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애가 아 진짜로 컴퓨터에 사진 있거든. 졸업사진 애가 얼굴이 아 왜냐면 공부 존나 하고 있고 인상 쓰면서 공부하고 있다가 힘 빠지고 막 하고 있는데 자 졸업앨범 찍자 찰칵 어깨동무 이러고 찍었으니까 진짜 보여주고 싶네. 하여튼 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했었던 거라는 건딴게 아니고 특히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썼어.
아직도 우리 집에는 뭐가 갑옷처럼 꽂혀 있냐면 과목별로 내가 이거 안 돼가지고 틀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항상 뭐 했냐면 야자 시간에 다른 애들 10문제, 20문제 풀 때 저는 맨날 칼과 풀, 아 칼이 아니다 칼 안 돼 칼 안 돼 가위, 가위와 풀이 항상 있었어. 맨날 슥슥슥슥슥슥 나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고 슥슥슥 갖다 붙이고 그날 내가 경험했었던 디테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처음에는 노트 정리를 해보려다가 남자들 아시지만 이거 쓰는 거 못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일 속 시원한 건 잘라 붙이자 씨발 귀찮은데 이거였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목록들을 막 만들어서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보고 들어가는 거지. 계속 아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데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이런 거.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문제에서 빈칸 옆에 부정어 좀 체크하자 빙신아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부 존나 열심히 했겠지요. 3월 모의고사 301점 자 6평 됐다. 대박 점수 올랐어 드디어 302점 진짜로요. 너네도 알겠지만은 이놈의 수능이라는 시험은 해서 오를 일이 아니지 이게 씨발 존나 짜증나지 진짜. 지금도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 국어 해도 씨발 난이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깨갱하면서 존나 열심히 했는데도 똑같았죠 저도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이거 막 모르겠었네. 그러니까 내 상식선에서는 그냥 딱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냥 내가 한번 봤는데 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거나 메인은 됐는데 이런 거에서 내가 자꾸 뭐 리플레이스 이런 거나 이런 게 자꾸만 사라져가지고 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문제들은요 바로바로 모아놓는 게 나는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항상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책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저랑 계속 연초부터 오셨던 분들은 제가 책임 노트까지 들었죠. 올인원 하면서 하시라고 제발. 근데도 안 오른다니까요. 근데 결론 수능 400만점에 어떻게 될게? 372로 끝났어. 제 성적표 아직도 컴퓨터에 스캔 뜬 게 아직도 있어요. 나는 그게 아직도 너무나 스스로가 대견해서 더 대견한 건 뭐냐 아까 내가 7%라고 그랬어요. 합격 6.98 이게 나였어. 자 재수 없죠 저 새끼.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뭐냐면 지금 딱 요 시기 때 메인에 대한 공부의 것들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 자꾸 이 한두 개의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틀리는 듯한 느낌이 받을 때 그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럼 너 디테일을 하기 위해서 너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가 있니? 난 잘라서 붙이기라도 했어. 나는 쓰는 게 귀찮으면 정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만을 위한 노트가 따로 있어서 나는 이런 애들 메인은 어차피 교과서 보면 되잖아. 메인은 그냥 일반 교재 보면 되는 거고 이미한 것들은 이게 어떻게든 체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르기 귀찮으면 적어도 나 그 느낌이 들었던 문제 출처라도 거기 썼어. 뭐 몇 월 며칠 뭐 몇 교시 무슨 교재 몇 페이지 두 번째 줄 이렇게도 썼다고.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막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 약간 멘탈을 잡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걸 했기 때문이라고 약간 제가 지금 솔직히 저도 기억 정확하게는 안 나겠죠. 지금 졸업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근데 저걸 했다는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된 이유는 솔직히 깝시다. 내가 봤었던 수능이 여러분들 2001학년도 수능이거든. 여러분들이 태어날 가능성도 없었겠다. 그지? 아직 뭐 아직 가능성도 없었던 시기였겠지. 이게 언제로 기록됐었던 거? 역대 수능 중에 가장 쉬웠던 수능.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수능. 그러니까 너네들은 요즘에 뭐 물수능, 불수능 뭐 이러지. 이거는 물 도 안 돼. 공기수능, 공기수능. 그러니까 10점, 20점 이런 느낌처럼. 아닌가 그 정도의 난이도.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냐면 이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이때 당시 때 전체 과목 올백 맞은 친구들이 한 50명 나온 거로 난 기억해요. 역대 있을 수 없었던 수능이었었어. 나는 그때 시험 봤거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맞고 문제를 그러니까 결국 합격을 했었냐? 야 나는 첫 번째 운이 좋았어. 솔직히 까자고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가오는 어마무시한 오늘 나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잡은 그 폭이 존나 큰 거야.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 너네들도 너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존나 준비한 것 뿐이라니까. 근데 한 번은 온다고 이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도 이걸 잡을 수 있는 뭔가에 매일매일 하는 뭔가 작업이 좀 있어주셔야 되지. 뭔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더 가기라도 할 거 아니냐고. 아니면 이 난이도가 그렇게 안 떨어져도 그냥 평상 유지라도 해서 상대평가로 뭐 남들을 뭐 이기실 수도 있을 거 아니냐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럼 뭐 하고 계시냐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미래형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한 1, 2월 달에 야 이게 중요할 때가 올 거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책임 노트 좀 써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6월이에요. 그때가 온 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 언제까지 가니? 수능 직전까지 이거는 계속 가셔야 돼요. 왜냐면 매 문제마다 다르니까 매번 디테일이 다를 거거든. 그러니까 속은 상하실 거예요. 맨날. 그렇다고 그냥 그 문제 안 나오겠지 하고 지나치잖아? 이런 기회 너는 못 잡지. 그래서 제가 자꾸 매 시간 진짜 너네들도 지겨울 것 같은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하루에 두 문제씩이라도 분석을 좀 해봐라. 두 문제씩이라도 문장끼리 연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디테일을 네가 느껴서 좀 모아놔라. 책임져라.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신지. 그래서 오늘 지금 저랑 이거 지금 2교시 때 한 여섯 문제째인가? 뭐, 오늘도 많이 나왔잖아. 그렇지 않니? Replace, 대체하다? 아니, 씨발 뭔가를 없애다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되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한 거고. 그거 말고도 단어적인 디테일이나 등등등등이 많은데 그거를 이 여러분들의 교재에만 쓴다라고 해서 이게 다 정리가 될까? 그래요. 우리 요 수업 끝나면은 한 번 정도의 기말 휴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강은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땐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책임지세요. 한 2주 정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휴강이 있을 건데 그 정도면 제가 볼 땐 이전에 1월부터 했었던 것들을 싹 다 머리끄댕이 잡고 와가지고 이 새끼 잠깐만 디테일 여기 또 있었는데 몰랐었네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닐까. 이제 이거 넘어가면 존나 달리겠지. 모두가 다 으랴 하면서 계속 뭐 실무를 하던 실전 모의고사 뭐 하여튼 뭐 실전 문제 풀이를 하던 이렇게 가겠죠. 화이팅. 아 진짜 계속 그냥 막 수업만 듣는 것 같길래 의무 티수 있으니까 뭐를 하나 듣긴 해야 되겠고 저 새끼 어디서 뭐 캐스트에서 본 새끼인데 한번 드러나 볼까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 것 같긴 하고 캐스트에서 뭐 노래도 좀 불러주던데 뭐 실제 재밌나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거라도 듣자 이런 분들 있을걸요. 100% 있죠. 최악이죠. 근데 진짜 최악이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